나의 눈 계속 들어. But we ain't moving on. 귀엽게 머물러. 그래서 안 바뀌어. 시야는 좁아져. 눈 좀 더, 이해는 돼. 그 당시에 다 그랬다는 걸. 근데 너 왜 그걸 이제 들어야 하는 걸. You think you're right. Nobody's right. 오직 이견. 그때는 그때 지금은 지금 제발 놔줘. 될 것 같은 말 지겹지도 않아. 알고 보니 말한 기억도 안 나는 건. 안녕하세요. Hello everyone. 찬이방에 오신 거예요. 환영합니다. Yeah. 오늘이 벌써 80회네요. Wow, it's already episode number 80. 벌써 이렇게 80회가 되었는데 오늘 모르겠어요. 사실 좀 더 뭔가 특별한 걸 준비해 왔어야 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뭔가 좀 더 재밌게 찬이방을 하려 해요. 그래서 뭐 안 그래도 우리 저희 이제 영상통화 팬사를 통해 또 추천받은 곡들도 있고 그리고 오늘도 또 제가 또 추천해 드리고 싶은 노래들도 있어서 같이 한번 재밌는 찬이방을 한번 보내봅시다. 여러분 잘 지내고 있었죠? How has everyone been? 민소매 안 춥나요? 네, 저 사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좀 전에 이제 애들이랑 연습하다가 방금 올라온 거 가지고 지금 좀 더워요. 그리고 이 방도 약간 이 방이 좀 많이 신기한 게 그 항상 그 똑같은 온도가 유지돼 있어요. It's always in the same temperature this room. I don't know why. And then it's got like 그 산소도 막 나오고 되게 좋아요. 그래서 사실 밖에 아무리 추워도 아무리 더워도 여기는 그 온도가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번 찬이의 방 때 엄청 더웠어요. 완전 막 몸에 막 땀 조금씩 나고 막 되게 그랬는데 근데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안 그래도 연습도 했는데 좀 시원하게 시원한 건 아니고 그냥 바로 올라왔어요. how are you? How am I? I'm pretty good. 네, I just practice with the members. 사실 지금 이따 저희 콘서트가 너무 기대돼요. I'm actually really really excited for the concert. 왜냐면 스폰은 하면 안 되는데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너무 기대는 안 해도 되고 너무 기대하지 말고 그냥 그냥 알고만 있으면 돼요. 네, 뭔가 좀 많은 것들을 네,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네,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거예요. 콘서트를. 그래서 네, 아주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헬로, 하이. 안녕. 안녕하세요. Are you not cold? Yeah, I'm actually okay because we just practiced. 하이. Where's your hoodie? Oh, 오늘은 today I don't have my hoodie. I have my my padding 영어로 뭐라 하지? My jumper? Yeah, I've got my jumper. What's up? The ceiling. not much is up. I'm just busy preparing for our concert. Hi, Chan, did you eat? Yep, I had dinner with Han and Lino. Lino랑 Han이랑 같이 저녁밥 먹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잠시만요. 오늘의 첫 곡은 또 일단 우리 스테이가 또 준비해 준 곡들도 있어 가지고 듣고 싶은 곡들도 있어서 되게 다양하게 한번 들어보려 할 거예요. 오늘 첫 번째 곡은 스테이가 추천한 곡부터 저희가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그러면 스테이가 추천한 곡이 이 노래가 있는데 뭔가 오늘 80회만큼 되게 신나게 진행을 해보려 해서 이 노래로 시작해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첫 번째 노래는 잠시만요. 여기 있다. 오늘 첫 번째 노래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Let's go. 첫 번째 노래 Marshmallow의 Moving On이었습니다. 또 우리 스테이가 또 추천한 노래인데요. 사실 저희 노래 딱 한두 번 들어봤었나? 완전 좀 옛날에 한두 번 들어봤었던 것 같은데 스테이가 또 추천해줘서 오랜만에 되게 오랜만에 듣는 거거든요. 근데 Marshmallow라는 아티스트가 확실히 이제 electronic music 쪽에서는 되게 또 독특하고 본인만의 색깔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뭔가 80회여서 그런지 딱히 그런 건 아닌데 뭔가 밝은 분위기로 시작하기 딱 좋은 것 같아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시멜로의 Moving On 들어봤습니다. Now Moving On! 좀 더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볼까요? 쇼시 해. You guys always want to see my hair, don't you guys? It's a mess because we were practicing. Yeah. This is my hair right now. It's very straight. 오늘 좀 많이 펴져 있구나. 아무튼 네.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잠시만요. 곱슬머리가 난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항상 약간 머리랑 전쟁 중. 약간 이게 곱슬이 좋은지 아니면 아닌지. 그리고 특히나 아침에 일어날 때는 어우 꼭 네 씻어야 돼요. 아니면 머리가 난리 나요. 진짜 완전 it's like all frizzy when I wake up. It's like 아무튼 네 또 듣고 싶은 노래가 있나요? 맞아요. 그래서 물론 저도 준비한 곡들도 있는데 여러분들도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면 마음 편하게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Yes, I do have songs prepared for you guys, but if you guys have a song that you want to listen to, then you can you know upload it here, and I will be you know if I can I'll you know play for you guys. So yeah, what color should I dye my hair? What color is your hair right now? I don't know what your hair color is, but maybe try
Maybe try. Maybe try blue. Like iron. 우리 이인이 형은 한 파란색 한번 도전은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생각보다 오늘 곡들이 좀 많아서 같이 한번 바로 넘어가 볼게요. 좀 전에 네 우리 스테이가 추천하는 노래를 들어봤는데 이번에는 제가 추천할 노래를 틀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노래인데요. I don't know if it's here. Let's see if it's here. Dominic Fike. 최근에 나온 노래인데 제가 이거 약간 할로윈을 좀 지나서 또 되게 지나서 듣게 됐는데 뭔가 되게 좋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한번 틀어드리겠습니다. 찬이가 추천하는 축하치고 Let's go! 그래서 뭔가 그때 좀 더 일찍 알았으면 그때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했을 텐데 제가 기회를 못 가지고 좀 늦게 추천해 드린 거 같네요. 그렇지? 할로윈 지난 지 벌써 2주나 됐는데 이제 추천하네. 아무튼 네, 도미닉 파이크의 뱀파이어였습니다. 또 이제 찬이도 아주 피부가 하얗기 때문에 뱀파이어 같을 때도 많죠. 그렇죠? Honestly, like 모르겠어요. 가끔씩 저도 모르게 하얄 때보다 피부가 되게 빨갈 때도 많아요. Like my skin tone is like turns very pink and red sometimes. 특히 이제 막 되게 연습하거나 운동하고 나면은 되게 막 네 모르겠어요. 약간 피부가 좀 투명해요. 신기하게 되게 투명한 느낌이어서. 핏줄 색깔이랑 이게 다 보여서 I don't know if you can see it here, but 안 보이네. 아무튼 내 뭔가 이런 식으로 되게 빨갛게 올라올 때도 많나요? 예,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저도 별명 중 하나가 뱀찬이죠. 뱀파이어 찬. 너무 하얘서 하얀 게 좋은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하얀 게 그렇게 좋은지는 몰랐거든요 처음에. 근데 우리 스테이랑 되게 그리고 또 지인분들 그리고 멤버들도 피부가 하얀 거 되게 좋은 거 같다라고 말해줘서 저도 네 인정하려 하는 거 같아요. 좋습니다. 오케이, okay, so you guys. Always so creative with, you know, the pickup lines, and I am trying my best to catch up to them. I've read that one before. I've seen that one. Mm-hmm.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노래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노래는요, 또 우리 스테이가 추천한 노래인데, 스테이가 추천한 노래. 제가 볼 때 오늘 스테이가 추천한 노래 다 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다가 이제 다음 찬이 방에 제가 또 만약에 못 튼 곡들이 있다면 다음 찬이 방 때 제가 꼭 다시 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Yes. 자, 그러면 바로 다음 노래로 넘어갈게요. 다음 노래는 어떤 노래 틀지? 네, 이 노래 틀게요. 또 제가 생각보다 되게 오랜만에 듣는 노래인 것 같은데 같이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스테이가 또 추천을 해줘서 제가 또 이렇게 듣는 것 같거든요. 여기 있다. 스테이가 추천하는 노래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오랜만에 듣네 이 노래. 그리고 이 노래도 좋아서 같이 한번 들어봅시다. Let's go! 따가운 시선들이 내 앞을 가로막죠. 때로 부시 날 어둠에 갖고 괴롭히던 것들이 출처. 벗어나려 왈세지만 출구를 찾기 전까지는 답이 없어. 날 위하는 척 내 꿈을 무시하는 목소리들 이제 상처받기 싫어서 두 길을 막고 내 길을 걸어. Going around 내 머릿속에 돌아 나를 어지럽게 하네. Go away, hey. 날 괴롭히는 목소리에 또 다시 외친다. 아, 오랜만에 듣네요. Stray Kids의 Voices 였습니다. 와, 이 노래 진짜 꽤 됐구나. 근데 들을 때마다 그 하늘, 야, 뭔가 그 뭐라 설명하지? 뭔가 그 에너지가 있어요. 무슨 에너지인지 잘 모르겠는데 약간 위로? 아, 위로? 약간 공감의 에너지라 해야 되나? 뭔가 듣고 되게 벅차오르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 뭔가 근데 뭔가 제가 받는 곡인데 제가 이런 말 하는 게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분위기 있는 것 같아서 저도 가끔씩 저희 음악 들을 때 약간 느끼는 게 다 다른데 네, Voices라는 노래는 확실히 약간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되게 좋은 노래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또 스테이가 Voices라는 노래를 추천해 줬는데 바로 다음으로 제가 또 같은 앨범에 있는 다른 노래를 추천해 드리겠어요. 저도 또 되게 좋아하는 노래인데 이 노래 또 우리 스테이도 되게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다음 노래 Let's go! 아무리 적응해도 아닐 것 같아. 네가 웃고 있는 게 누가 봐도 어색해. 뭔가 너무 복잡해. 넌 몰라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뭔가 달라 네 주변을 잘 찾아봐. 웃으면서 갔던 너 우리 공원에서 많은 추억도 쌓고 그랬는데 뭔가 변했어. Something change yeah. 옛날에 나의 추억은 시간이 멈춰버린 Neverland. 뭔가 이전에 사소한 걷기 하지 말했었던 너였었는데 멀어진 느낌 너와 왜 이래. 오히려 내가 묻고 싶은 질문이야. 뭔가 좀 달라진 듯이 나빠 지났는데 어색해. 너를 볼 때 뭔가 너가 아닌 듯해. 예전에 내가 그리워지려 해보았어. 변한 내 모습 적응한 듯 어딘가 달라지고 있어. 아무리 숨겨도 날 보여.
같아 어색해져 너와 있을 때 대체 어딜 간 거야 너의 그 예쁜 미소 화가처럼 웃던 너라서 더 그리워져 얘기했다 보여 안 그런 척 어색한 미소 밝았던 너라 더 걱정이 돼 저희가 추천 두 번째 노래 Stray Kids의 미아 였습니다. 도대체 어디였니? 어디로 미아 한 거니? 아니 이 노래도 되게 아우 이 노래 좀 됐는데 좋네요. 맞네. 보이스즈랑 미아 저희 퍼포먼스 영상 촬영한 날이 같아요. 저희가 보이스에서 먼저 찍고 그 다음에 미아를 찍었어요. 그런 기억도 있네요. 아무튼 찬이가 추천한 두 번째 노래 Stray Kids의 미아였습니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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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Now there's more things that we want to talk about. Mm-hmm. 오. 노래 좋다 해줘서 너무 고맙네요. 감사합니다. 확실히 저희도 노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와 이게 꽉꽉꽉 차 있네. 노래가 참 많다. 신기해요. 약간 뭔가 물론 시간도 이렇게 흘러가긴 했는데 이 시간 안에 이렇게 많은 노래들보다는 약간 기억들인 것 같아요. 네, 이런 기억들을 만든 것 같아서 좋은 것 같네요. 뭔가 지금부터도 나중에 이 곡들 다시 돌아보면 옛날 생각들이 다 날 것 같아서 약간 뭔가 기록 남기는 느낌인 것 같아요. 곡 만들 때 아니면 음악 낼 때 이렇게 만들었다 하고 나중에 들어보면 아 이럴 때였다. 네, 아무튼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Yes, some things to talk about. There was a lot of states who were wondering when I was born. Like, not when as in like date, but like what time. And I actually asked, 제 부모님한테 물어봤는데요. I asked my dad, and dad said I was born night time. 저녁 시간에 태어났다고요. 8시 54분에 태어났다네요. Apparently, I was born at 8:54 p.m. I don't know if there's any special meaning to it, but yeah, apparently I was born at night for October 3rd, and I didn't even know. But yeah, 그런 신기한 TMI도 있었고요. 또 뭐 있어요? 최근에 이제 social media에서 우리 stay가 어쨌든 팬아시나 그런 팬아트 아니면 그런 스트레이키즈적인 그런 많은 것들 되게 많이 올려주시잖아요. 그런 것들 되게 잘 재밌게 보고 있고 저랑 창빈이 그리고 아마 멤버들도 마찬가지인데 그 저희의 약간 스트레이키즈 모음집이라 해야 되나? 약간 팬분들이 또 편집해주는 그런 영상들도 챙겨보고 있는데 되게 너무너무 재밌어요. 옛날 생각들도 나고 너무 재밌는 것 같아서 요새는 쉬는 시간마다 그런 영상들 보고 있고요. I've seen a lot of I've seen a few photos of Stays cosplaying me. Where you remember how I had the face chains for God's Menu? We've had Stays copy that look, and I don't know. It felt really nice and felt very cool. So thank you guys for showing me that kind of support. So yeah, you guys look great as well. So just want to say that you guys were amazing. You guys looked amazing. What else is there? Yeah, I also saw someone Photoshop one of my photos onto like the Weeknd Starboy album
kind of look, kind of that kind of stuff, and that was really cool too. So I don't know, you guys just do the craziest stuff. It's just really, really interesting, and it's fun to watch. So yeah, just want to say, I always say it all the time, but just want to say you guys are cool with what you guys are doing, and you know, giving us a lot of things to look at. So thank you very much. 항상 고마워요 우리 스테이. 우리 금 스테이 금손이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림 너무 잘 그려서 놀라워요, 진짜. 늘 볼 때마다 너무 놀랐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다음 노래를 들어보려 하겠습니다. 다음 노래는 스테이가 또 추천해 준 노래인데 let's see. 저희가 또 이제 최근에 그 이제 팬사인을 통해서 이제 곡 추천을 받았는데 이 노래 되게 좋은 것 같거든요. 처음으로 들어보는 노래이지만 그때 처음 들었을 때 되게 좋았고 스테이가 또 이렇게 추천도 해주셔서 되게 좋아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들려 합니다. 자, 그래서 스테이가 추천하는 다음 노래 틀어드리겠습니다. Let's go! 사실 처음 듣는 노래거든요. 그리고 이제 완전 중국어로 돼 있어서 사실 저는 이제 중국어를 잘 몰라서 죄송하지만 제가 잘 모르긴 한데 제가 방금 이제 가사를 이제 번역된 가사를 같이 보면서 읽고 있는데 가사가 너무 좋네요. 가사도 너무 좋고 그리고 되게 멜로디랑 음악적으로도 너무 좋아서 되게 약간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일단 이렇게 이 노래를 어쨌든 스테이 통해서 제가 처음 알게 됐는데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정말. 왜냐면 저도 모르는 곡들 아직 되게 많은데 스테이가 이런 약간 보물들을 이렇게 찾아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고맙다고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So, 방금 들은 노래는 마이클 웡의 Fairy Tale였습니다. 아니 가사 너무 좋다. 와 되게 It's very warm. I like it. Thank you, Stay. Thank you very much. 좋습니다. 자, 그러면 네, 사실 today are you prepared anything really special? 뭐 그렇게 막 특별한 거 준비한 건 없는데 뭔가 여러분들이랑 같이 재밌는 거 하면 제가 뭐를 하나 실시간으로 하나 하는 게 되게 재밌을 것 같아서 또 조금 준비한 게 있어요. 저희가 when was it? I think it was last year. 작년에
작년도 있고 예 작년이랑 올해 초 from my memory 저희가 이제 버스피드를 이제 가봤었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어떤 퀴즈가 올라왔어요. 근데 그 퀴즈가 내용이 나는 스트레이키즈 어떤 멤버인가라는 이제 그런 퀴즈인데 제가 직접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그 좀 호기심이 생겨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해보려 합니다. So BuzzFeed recently they I think they posted like a really fun quiz and it's called It's Time to Find Out Which Stray Kids You Really Are. And I don't know, I thought it'd be fun if, you know, if I tried it out and see, you know, who I get. So yeah, I'll be here with you guys reading out what I'm actually doing. 그래서 바로 한번 시작해볼까. It's not something that special, but I don't know, I thought it'd be fun to do something like this on the 80th episode, so stay tuned and let's see who I really am. 제가 진짜 누군지 한번 봅시다. 자, let's go. 자, 첫 번째 질문. What's your zodiac sign? Aquarius, Pisces, Virgo, Scorpio, Taurus, Aries, Leo, Capricorn, Gemini, Cancer, Libra, Sagittarius. And like you guys know, I am a Libra. 저는 그 한국어 까먹었다. 별자리. 천 맞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순간 까먹었다. Libra. 아니? 아, 네, 예. 천 아, 맞아요. 천칭자리. 와우, 어렵다. 천칭자리. 네. 천칭자리여서, 네. 저는 일단 이걸로 선택하겠습니다. Libra, let's go! Bang! Pick an activity to do on a day off. Work on a skill I like to improve. Spend time with my friends. Work on an open project. Make plans with friends you haven't seen in a while. Reflect on some past decisions. Stay home and listen to some music. Go exercise. Stay home and watch a movie. 어렵다. 되게 많다, 옵션이. 부족한 특기? 스킬을 연습한다. 아니면 발전하려 한다. 그 시간에. 아니면 친구들을 보낸다. 아니면 어떤 프로젝트를 해본다. 아니면 오래 안 본 친구들과 뭐 약속을 잡는다. 예전에 뭐 지난 일들을 다시 뒤돌아본다. 집에서 음악 듣는다, 운동한다, 아니면 집에서 영화 본다. 저는요, I feel like it's gonna be different. On a day off, I think was it? On a day off. 뭔가 되게 maybe if I 되게 엄청 바쁘게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생기면 저는. 물론 집에서 그냥 쉴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제 워낙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성격인 것 같아서 저는 또 저도 모르게 회사 올 것 같고 회사 와서 작업할 것 같고요. I think yeah, I think I'm gonna yeah, I think I'll work on an open project, I think on a day off, yeah, or exercise. 운동 아니면 이건데 둘 중 하나. 아, 작업! 작업을 선택할게요. 자, which of these is your most used social media? We have a lot. I think. 저는 그쵸. 이거 요새 안 하고 있고. 저는 네 그 유땡의 사이트에서 영상을 많이 챙겨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Yes, 이거 선택하고. At what time do you normally go to sleep? Oh my goodness. Around 9 PM? No. Around 9 to 11? No. Around 1 to 3 AM? Around 11 to 2 AM? 8 PM? What? 11 PM? No. Around 11? No. Around 5? 1 to 3? 1 to 3? 5? 5 AM? 평균은 한 3시인 것 같아요. 평균은 한 3시인 것 같고 요새는 또 이제 제가 일찍 자려고 노력을 좀 해보려 하는 것 같아서 하지만 노력을 해봐도 아무리 침대에 일찍 누워봐도
저는 아주 늦게 자는 것 같아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필릭스랑 창민이도 마찬가지여서 네, around 5 AM 한 새벽 5시에 자는 것 같아요. Pick a genre, R&B, Indie, Hip Hop, Rock, Pop, EDM, Alternative, Classical. Oh, wow. I'm gonna pick one, cause 또 많은 것처럼 뭔가 날마다 다르고 또 제 감정에 따라 또 달라서 I think I can't say I'm like a maniac for hip hop, but hip hop or R&B. I choose hip hop. I think hip hop is a base for me. Hip hop and R&B. R&B도 진짜 좋은데 어떡하지? 저는 R&B를 고르겠습니다. Which of these words best describes your personality? Loyal, honest, shy, open, nice, funny, warm, genuine. 오, there's a lot. I am shy sometimes. I'm very open. I can be nice. I can be funny. I think I'm warm. I try to be genuine. I try to be honest too. But I think I'm... I think loyal is what best describes me. Loyal. Loyal 가겠습니다. I'll go with loyal. Do you love yourself? I can't say